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 집에 왔어요. 친구가 이걸 시켜놓고 한상 차렸다 빨리 오라는 거예요.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? 이렇게 많이. 이거는 팅커벨이고요. 요거는 그냥 카툴레아라고 돼 있어요. 요거는 미니 댐파레. 이 친구는 저보다 더 꽃을 좋아하거든요. 요거는 한번 볼까요? 요 꽃이 굉장히 독특해요. 얘는 무늬 카툴레아라고 되어 있고요. 저도 카툴레아는 제가 많이 안 해봤거든요. 안 키워봤거든요. 한번 대왕 카툴레아. 이거는 롤리데이요? 홀리데이요? 롤리데이예요. 요거는 대왕 카툴레아 종이에요. 연핑크 카툴레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요 아이는 아직 안 피었는데 백설공주래요. 어우, 어떡해요. 가슴이 철렁했어요. 이 아이는 코디게라. 볼브 한번 보시겠어요? 이 볼브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생겨서 조금 독특하네요. 저희는 나디아타는 그냥 엄청 크기만 큰데. 이거는 스프링 댄사. 와, 너무 예쁘죠? 이거는 대왕 카툴레아 종인데, 와, 제가 이 카툴레아 처음에 그 이 아름다움에 너무 우아함에 반했다가 대왕 카툴레아를 사다가, 아, 집에서는 못 피우는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보통, 그리고 호접란을 키울 때도 처음 접하게 되면, 아, 이거는 우리가 못 키우는 거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카툴레아, 요는 파라다이스예요. 카툴레아 파라다이스. 그러니까 카툴레아에서는 더 그렇게 큰 안 되는 거나라는 낙심을 느꼈었던 종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다시 제가 지금 카툴레아를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미니 카툴레아 레드돌을 심으면서 참 이렇게 심어놓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이게 카툴레아의 진행 방향이나 미니 카툴레아인데 그 카툴레아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서 심었는데 너무 잘 심어진 거예요. 뿌리가 양쪽으로 우리가 마치 말을 타듯이 양갈래 머리 따듯이 그 사이에 수태를 넣고 이렇게 진행 방향을 해서 뒤쪽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 뒤쪽으로 해서 이거를 심었었는데요. 너무 예뻤어요. 지금도 그 화분을 보면 너무 흡족해요. 혼자서 저만의 생각인 거죠. 꽃들을 다 몰고 있고요. 엔시클레아 코디게라. 계속 저 안에서. 팅커벨. 롤리데이. 우와. 얘는 무늬 카툴레아. 팅커벨. 대형종 카툴레아죠, 이거는. 이 아이도 이쁘지 않아요? 근데 얘는 그냥 카툴레아라고만 적혀 있어서 종이 잘 모르겠습니다.
이상한입니다. 오늘 불금 되시고요. 해그린입니다. 감사합니다.